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기업 직무분석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송영웅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한 30분가량 간단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분석보고서가 여러분들한테 페이퍼 또는 양식이 아마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성명, 뭐 학과, 학번, 학년, 기업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하시는 기업명 쓰시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분류, 직무 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세 분류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셔서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내용 한번더 우리가 직무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체크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봐 주시고, 작성해 봐 주시고, 실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또는 뭐 다음도 좋고요, 구글도 좋습니다. 예,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학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취업준비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셔서 NCS 및 바로 가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분야별 검색이 나옵니다. 내가 문야 예술 분야냐, 또는 운송 서비스 분야냐, 또는 금융 보험이냐,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의료 보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료 보험 분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료 보험 분야를 들어가 보면, 예,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분류에 보면 저는 일단 보건을 선택을 했고요. 소분류도 뭐 의료 기술 지원 또는 보건 지원 또는 약무. 약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사이트에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무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분류를 선택을 해주시고, 세 분류도 나옵니다. 의료기 관리 또는 뭐 요양 지원 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분야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페이퍼 있으시죠? 네, 이 페이퍼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저는 이제 오늘 분야별은 보건 의료 쪽을 했고요, 보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 중분류에는 보건, 소분류에는 의료 기술 지원, 세분류는 의치보조기 제작관리 분야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직무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무 정의를 여기서 직무 소개나 직무 정의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미리 보기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이 화면에. 네, 미리 보기. 잠시만요, 여러분. 예. 미리 보기, 여기 이 화면에, 예, 미리 보기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한꺼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개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예, 뭐 열기 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직업명, 세분류 뭐 이렇게 나오고, 소분류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대략의 연금이 또 나옵니다. 연봉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교육기관, 어떤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느냐 보시면, 여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네, 대학에 보면 이게 우리 학교 나오죠, 그렇죠? 연세대학교 등 41개 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관 관리대학 이렇게 나오면서 과목은 어떤 과목을 또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단순히 과제 작성해서 그치지 않고 이걸 좀 나에게 활용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지금 꼭 필요한 교육 훈련 과정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내가 이때까지 전공이지만 이 교육 훈련 과정 중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남들과 돋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면, 뭐 어떤 교과 과정을 들어야 되는지, 또는 내 전공은 아니지만 내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내가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이쪽에서 인정해주고 주요한 그 훈련 과정, 교육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쭉 서치한 다음에 우리 학교의 타 교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양 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것들을 들어봐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훨씬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셔도 이제 직무의 정의 같은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의지 보조 기능, 신체 기능의 회복 및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보조 기구 및 치료용 보조 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 및 판매, 장착 및 훈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가시면 여기 능력 단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직무 소개란 같은 경우에는 다 작성이 됐을 거고, 뭐 기업 분류, 직무 분류,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도 다 작성을 하셨을 거고, 필요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텐데요. 역량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어떤 것들에서 끈기는 누구보다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은 난잘 참는다. 나는 세세히 살펴보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이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게 나의 가장 핵심 역량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 역량을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필요 역량이라는 건 여기 화면에 보이는 능력 단위 요소를 확인하시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필요 역량을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이런 필요 역량을 왜 우리가 확인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려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과제 작성에서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상담 같은 걸 내가 참 잘한다.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일이 시작할 때에도 계획을 굉장히 잘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할때 실수를 줄이는 게 나의 가장 핵심 역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이 분야를 지원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필요 역량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과 비교를 했을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의 교집합을 나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하면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가 되니까, 우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아마 우리 학교에서 다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고 어떤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다시 한번 작성하게끔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필요 역량을 확인하시고 이걸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의 1분 스피치 같은 곳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보시면 여기 보면 어떤 뭐 제작을 잘한다. 나는 무엇을 옛날부터 참 레고부터 시작해서 조립하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다시 뭐 해체를 했다가 조립하고 또 해체를 했다가 조립하고 또는 집에서 어떤 간단하게 뭐 시계라든가 고장난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고치고 분해하는 게참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이다. 또는 이게 보면 학생 교육하기, 뭐또 위탁 교육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 또 후배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남들보다 훨씬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네들이 어떤 뭐 현상이라든가 어떤 학문이라든가 어떤 뭐 필요한 역량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또는 선배들보다 동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내가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또는 동료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가장 핵심 역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밝힐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능력 단위별 세부 내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행 준거라고 나오면서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역량들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할때 너무 똑같은 경험만 이야기해서 좀 식상할 것 같아요. 너무 동아리 경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혼자 스스로가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생활 속에서 뭔가를 거리를 이야기할 만한 게 많지는 않잖아요.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다 보면
사실은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식, 기술, 태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필요 역량,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다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다음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사이트에서. 아까 그 화면에서 채용하기라고 나옵니다. 채용하기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직무기술서라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예, 직무기술서. 예,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예, 직무기술서. 여기 있는 보이시죠, 여러분? 예. 예, 직무기술서 보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채용공고 안 들어가셔도 NCS의 우리의 메인 화면에 직무기술서를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화면에 옆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직무 및 직무기술서. 예,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또 정보들을 보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건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직무를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채용 분야가 어떻게 되고, 직무 소개도 나오고, 직무 수행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무 수행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얘네들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을 스토리텔링 하셔도 되겠죠. 좀더 살펴보면, 예, 또, 지식, 기술, 태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서의 핵심, 뭐,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관리 능력이다, 기획력이다, 또는 관계 구축 능력이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참이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가장, 나는 참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새로운 상황, 또는 응급 상황, 전혀 남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일 때 임기응변으로 난참잘 대처를 하더라. 또는 진심으로 고객들한테 내가 커피라든가, 또는 뭐 어떤 놀이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할때 진심으로 나는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고객들을 응대했더니 고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내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 필요 역량을 여기다가 직무 보고서 작성할 때도 활용해 주시고, 자기소개서 하실 때도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형 방법 보시면, 서류 전형, 뭐, 이렇게 전형 방법 쭉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채용 프로세스 및뭐 특징 같은 것들, 블라인드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또는 뭐 AI 기반으로 면접을 하느냐, 아니면 AI 기반으로 서류 평가를 하느냐, 뭐 토론 면접을 여기 되는 굉장히 심층 면접을 보느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형 방법, 그 다음에 뭐 우대 자격증,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용의 특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셔서 직무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또한발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실 때에도 직무 보고서 탐색을 바탕으로, 예, 자기소개서 면접에 활용해 주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직무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예, 짧게나마, 예, 마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보고서는 직무 보고서랑 뭐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 분석 보고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해야 될 내용인데요. 예, 페이퍼인데요. 예, 기업 내용, 회사명, 업종, 대표이사, 소재지, 연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뭐 홈페이지만 가보면 다들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주력 부문, 비전, 인재상, 핵심 역량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제품의 특성, 재무, 제표, 뭐 대내외 환경 분석, 최유 이슈 분석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쿠팡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여러분께 쿠팡을 가지고 온 이유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거뒀느냐, 매출은 어떠하냐, 매출의 변화는 어떠하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복리후생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런 것들을 정보를 검색을 하시려고 그러면, 기업이 공개되어 있지 않느냐, 공개되어 있느냐, 공개되어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정보의 접근성에서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B2C를 하는 대표적인, 예,
소셜 커머스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를 하지를 않았어요. 기업 공개가 뭐냐면 재무제표를 다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다 오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적자가 1조가 훌쩍 넘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적자가 1조가 넘었는데 올해는 7천억 선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사실 적자가 3천억 이상 줄었죠. 그러면서 쿠팡이 매출은 굉장히 늘었고 적자가 줄으면서 굉장히 쿠팡이 선방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자칫 생각해보면 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영역이 굉장히 확대돼서 그런가 보다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019년 재무제표 매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더 2020년 거는 이제 내년 2021년 3월경에 나올 텐데 더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업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기업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래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머물고 있는 데가 코스피입니다. 예, 코스피 이렇게 여러분들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2부 리그 코스피가 1부 리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가 초창기 때는 기업 공개를 할 때는 이제 코스닥에서 기업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는 기업이 점점 커지면서 코스피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소기업인데도 기업 공개를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검색하는 회사가 내가 지금 관심 있는 회사가 내가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사가 또는 여러분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기업 공개가 되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접근성은 훨씬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쿠팡을 가지고 온 이유는 쿠팡이 기업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조금 부족한 정보지만 검색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 이후에 기업 공개가 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홈페이지인데요. 네, 넘어가 보시면 하단에 쭉 가시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사업자 정보 확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쿠팡은 뭐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은 뭐 회사별로 뭐 좌측에 쭉 해서 뭐 이렇게 뭐 대표이사 인사말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연혁 뭐 이런 것들이 주력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온라인으로 무조건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줄여놨고 상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접근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연혁이라든가 대표이사라든가 뭐 회사의 주력 상품이라든가 소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쿠팡이 대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 사업 정보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신고 현황 통신 판매업을 얘네들이 하고 있다. 이름은 쿠팡 주식회사이고 뭐 그리고 얘네들의 판매 방식이 어떻고 소재지가 어떠하며 뭐 그 다음에 뭐 법인 여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업 소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 같은 회사만 하더라도 쿠팡의 2019년 재무제표 이렇게 치면 뉴스가 쭉 나옵니다. 예, 쿠팡이 이번에 뭐 얼마나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는지 손정희 회장이 뭐 작년에 얼마를 투자를 했고 적자가 얼마나 난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였다가 굉장히 올해 실적 발표를 인해서 쿠팡이 다시 한번 재조명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은 유명한 회사니까 잘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은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 부족한 한번 정보를 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 알려드리고 또 다음 기업 분석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신용조회, 신용평가, 기술평가 여기 가셔서 기업명을 좀 치시면 간단하게나마 재무제표 매출에 대해서 검색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여기 가시면 기업 신용평가서 이런 것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서 뭐 신용평가, 신용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정보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가시면 뭐 조금이나마 정보를 또 조금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치라고 있는데, 캐치가 유료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캐치랑 이제 협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특정한 비용을 내지 않고도 다 캐치를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를 공시해주는 뭐 접속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치 들어가시면 어떤 회사의 예를 들어 이디야다 그러면 이디야의 뭐 예를 들어 규모, 안정성, 그 다음에 관심도 동종업계 이렇게 쭉 나오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기업 분석 보고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뭐 최근에 주요 이슈와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최근에 뉴스를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디야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커피값을 인상을 하더라. 그랬을 때는 이디야의 포지션 자체가 똑같이 이제 스타벅스랑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커피값을 3,000원을 하다가 3,500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예를 들어서 4,000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1,000원 차이가 났을 때는 이디야를 간다, 스타벅스를 간다. 근데 500원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 이슈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얘네들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수업 분석할 때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위험 요인이 뭐고 환경 요인이 무엇이냐, 경쟁사에 비해서 얘네들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이냐는 뉴스라든가 환경을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캐치 가시면 최근에 뉴스,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정보. 우리가 사실 보고서 쓸 때도 기업 분석 보고서 쓸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기본 정보가 회사의 뭐 대표는 누구시고 어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주요 업종은 무엇이고, 소재지는 무엇이며, 뭐 얘네들의 연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최근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수업 분석에서의 얘네들이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캐치 가셔서 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일반 뭐 네이버나 다음이라든가 구글 같은 데 가셔서 뭐 이디야 뭐 이렇게 치면 최근 뉴스 검색들, 뭐 쿠팡 이렇게 하면 최근 뉴스 검색들을 하시면 뭐 사실 어떤 보고서를 보는 것보다 요즘에는 다 사실 기사들이 잘 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정보를 찾으셔도 예, 여러분들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뭐 기본 정보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근데 또 비교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디야를 경쟁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재무평가라든가 재직자 평판 같은 것들도 나오거든요. 조직 분위기라든가 급여, 복리, 후생, 뭐 근무 시간 이런 것들도 쭉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 분석 보고서에 하단에 보면 조직 문화가 나오는데 작성해야 될 게. 기타 기업 정보랑 조직 문화가 나오는데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서는 모르거든요.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의 여러분들 전공의 문화, 뭐 1학년, 2학년, 3학년의 문화가 어떠하고 그 전공하는 세부 전공별로 또 문화는 어떠한지 사실은 밖에서 보는 거랑 또 안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재직자들이 알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면 재밌는 게 재직자들이 또 이렇게 평가를 해놓습니다. 예, 조직 문화가 어떠한지, 사내 직원들 사이는 경쟁적인가요? 협력적인가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뭐 상사와의 술자리는 많은 편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기업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들은 뭐 간단 부족하나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활용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원하실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좀 수집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분석하는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환경 분석이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수업 분석인데,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네들의 주력 상품을 보면, 뭐 사실 좋은 점만, 장점만 쭉 나열을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 분석을 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소셜 커머스 업계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새벽에 배송을 해주고 있고, 클릭만 하면 어떤 뭐 프리미엄 서비스를 접속을 하게 되면 뭐한 달에 몇천 원만 주면 뭐 12시에 클릭하더라도 새벽 5시에 다 오고 있는데, 뭐 어떤 B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다 해준다라고 하면 자칫 장점으로 들릴 수 있지만, 최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 새벽 배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그게 장점이 안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건 최근에 그 업계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먼저 환경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 기업 분석에서는 그 핵심 기업의 지금 주력 상품은 무엇이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어떤 또 브랜드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분석, 그다음 경쟁사들을 파악해서 그런 회사들의 장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환경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글 같은 데 가셔서, 뭐 다른 뭐 사이트를 뭐 포털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셔서 뭐 파일 타입 땡땡하고 PDF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점에서 뭐 소셜 네트워크도 좋고, 여러분들이 업종 지원하는 한 업종에 대한 또는 직무에 대한 뭐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해 주시면, 여기 가시면 이제 보고서들이 쭉 나오는데, 왜 PDF라고 이제 제가 했냐 하면, 아무래도 PDF 파일이 조금 가공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PDF 파일로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저는 이제 SNS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SNS라고 넣으면 국내 SNS의 주요 뭐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이용 추이 및 행태 분석, 이런 것들을 가보면 재무제표도 다 확인 가능하고요. 환경 분석 같은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뭐 사실 그 업계에서 뭐 KDI라든가 한국경제연구원 또는 뭐 삼성증권 뭐 이런 증권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은행이라든가 우리의 국책은행 같은 곳에서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먼저 쭉 확인을 하시면 짧게나 짧은 시간을 바탕으로 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금융 가시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기업 공개가 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영업무역이다 그러면 뉴스 공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뉴스들을 쭉 보시면 장점과 단점, 뭐 위험 요인, 뭐 기회 요인 이런 것들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쿠팡 말씀드렸으니까, 쿠팡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증대된 거 빼고, 좀 이제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쿠팡에 새벽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로켓 배송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급하면 사실은 쿠팡을 무조건 쓴다,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폭증을 하면서 40대의 사실은 쿠팡 배달원께서 뭐 과로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물론 뭐 급하게 받아야 할 물건들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 새벽 배송을 하는 90% 정도는 굳이 내가 새벽에 받아야 될 것들이냐,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이 혹사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서비스가 과연 우리가 참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꼭 필요한 서비스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쿠팡이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강점이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지만 사실은 가격 면에 있어서는 더싼 데를 찾으려면 뭐 네이버 같은 게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가장 싼 곳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조금 가격이 싸기도 싸지만 좀 비싸더라도 내가 급할 때, 뭐 총각을 다툴 때는 쿠팡을 사용한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일 텐데, 위협 요인 같은 경우로 봤을 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최근에 그런 좀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위협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의 쿠팡의 핵심 전략,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위협 요인으로 또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뭐 기회 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로나19 가사태를 통해서 촉발된 언택트 소비, 사람들 간에 만나지 않는 소비가 굉장히 폭증되면서 쿠팡이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할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장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시면 다트라고 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가셔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검색해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회사명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정기공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정기공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다 클릭하셔서 검색 이렇게 누르시면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반기보고서는 1년을 두등분한 거죠. 예,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는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업보고서는 1년짜리 이야기고요. 분기보고서는 1년을 4등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5월달이니까 뭐 지금 2분기가 되겠죠. 1분기는 1월부터 3월, 2분기는 4월부터 6월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보시면 좋겠지만 내용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분기보고서가 가장 최근 정보겠죠. 왜냐하면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쿠팡이 2019년에 적자가 2018년 1조 원이 넘었었는데 7천억 정도로 줄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뭐냐면 사업보고서는 1년짜리니까 작년에 사업보고서가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4월 말, 5월 달에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 1년치 걸 정보를 합산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반기보고서도 그러면 좀 마찬가지겠죠. 사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나오려면 아마 6월 달에 끝나고 나서 뭐 7월이나 8월경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분기보고서는 가장 최근 정보를 좀 모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 보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분기보고서는 좀 보셔라. 분기보고서 보시면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여기 가보시면 다 있죠. 연역부터 시작을 해서 재무제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매출 경쟁자, 그럼 여기서 수업 분석 같은 것들 내가 환경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다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평균 연봉 같은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보가 기업 공개가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기업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좀 설명드렸던 그 사이트라든가 캐치와 같은 또는 뉴스 검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기업 공개가 되어 있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사실 지원하고 싶고 지원하고 또는 입사하고 싶은 기업들은 좀 규모가 다들 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기업일 텐데 요즘에 큰 기업들은 홈페이지에서도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다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가보면 사업 영업보고서 같은데 이렇게 클릭해보면 뭐 이런 보고서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규모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검색을 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분기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요 화면을 끝으로 이제 강의는 마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분석이라는 게 S가 이제 강점이고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분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시면서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작성을 해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직무분석 해주시고 기업분석 통해서 환경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분석 또는 경쟁사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수업 분석까지 이어나가 주신다면 우리가 단순히 뭐 직무 분석 보고서라든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우리가 학교에서 제출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을 얼마나 사실 극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할 때 인사 담당자들을 설득할 것이냐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과제로 그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으셨다가 실질적으로 지원하실 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고 싶은 기업에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